시간 걸려도 되니까 잡아줘야 돼. 템포 다르게, 템포 다르게. 자, 라이스 미쳐! 라이스 미쳐, 라이스 미쳐! 강호. 강호. 이제 작전이 많이 안 나왔었던 이 동국대인데, 이 치고 달리는 그런 작전도 있고. 네. 네, 번트에 대한 생각도 해야 돼요, 지금.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루기 현재 주자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신재영. 한 점을 더 주는 건 우리는 안 돼요. 네. 신재영 선수는 초구를 굉장히 신중하게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으쌰, 으쌰. 3루 쪽 파울입니다. 오우씨. 저 있고 저 옆으로 맞추면 통. 야, 이거 이어야 돼. 찬스 이어야 돼, 정우야. 상체 나가지 말고. 원래 갖고 있어, 원래. 여덟개 뛰는 거야, 여덟개. 지금은 이제 치고 달리기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바깥쪽으로 슬라이더가 이루어질 거고요. 재영아,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갖고 있으면 못 가. 타격했어요. 아, 잡아, 잡아, 잡아. 삼루수 건전해서 이것도 바로 성공 빠집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일루 주자가 1루 통과해서 3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쏘리 쏘리 쏘리. 아, 선수다 선수다. 네, 신정 입장에서는 이 슬라이더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그걸 무조건 갖다 댔죠. 그래서 평범한 3루 땅볼. 아, 송구가 비껴갔기 때문에 정글로도 못 잡았고요. 정말 뼈아픈 장면이 나오네요.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정성훈의 실체 투아웃이 아니라 주자 두 명이 생기고 맙니다. 자, 한 번 더 만들자. 한 번 더. 재영아, 아, 준다 생각하고 편하게 하자. 오케이. 1점만, 1점만. 재현아, 좀만 집중해, 재현아. 자, 이제는 이재훈 선수와의 승부가 됐습니다. 2점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점을 고도 아웃칸트 잡아야 돼요. 네. 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오정우 선수의 주력을 봤을 때 병설은 어렵다 하더라도 선행 주자를 잡아냈어야 되는데요. 무사 주자 3루 1루가 됐고요. 초구를 타격했고. 으쌰. 초구를 타격했고. 아, 진짜. 초구를 타격했고.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아. 이렇게 또 한 점. 매서운 동국대학교입니다. 이렇게 또 한 점, 스포 3-1. 몬스터즈와 동국대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대현이 다 됐니? 다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대현아, 다 됐어? 한 점을 이미 실점한 이번 이닝, 무사 주자는 2루 1루고요. 포수 교체 투입된 천승민 선수의 첫 타석이고요. 야야야야야! 야야, 키네 갈 수 있어 우리. 집중해봐. 야, 이번에 가보자 그냥. 복수해야 돼. 야, 난 쇼키마, 너희랑 쇼키마. 여기서 두 개 나오면 분위기 확 간다. 기절 봐라. 네. 대현이 다 됐습니다. 바깥쪽에 슬라이더 싸움이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 슬라이더가 낫냐 안 낫냐. 네. 여기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으쌰! 으쌰! 잡아당겼어요! 아. 잡아당겼어요! 아. 이번엔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아, 높아. 이루수야 속도 돌았고요. 공까지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천승민의 적시타. 이제 점수는 4대1입니다. 오늘은 이 두 경기 연속으로 정말 이 동국대의 그런 강한 야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슬라이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타임 타임 타임. 아유. 쏘리 쏘리 재영아. 타임도 안 돼. 너무 아니라 생각해. 이렇게 몰리 몰리. 됐어 재영아. 네. 됐어. 결국 마운드 신재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4대1의 스코어. 투수가 교체되는 최강문 스쿼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됐다. 네.